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챗마스터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시작하자마자 뭐 약간 뭐 카톡장? 페이스북 메시지? 인스타 DM 같은 메시지가 띄어져 있는데 저희 완벽한 답변으로다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먼저 봅시다. 직장 상사예요. 아, 자네 어제 어디에 있었나? 지금 딱 보니까 어제 회사 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땡땡이 쳤네. 아, 이거 땡땡이 친 걸 어떻게 변명하죠? 먼저 우리 집 개가 아팠어요? 아니야, 차라리 컨셉을 정신나간 컨셉으로 가보자. 해적이 철 납치했어요. 응? 해적이라고? 서울 한복판에서? 바다도 없는데? 루피가 지나갔나?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뭐 어쨌든 이제 풀려난 거 맞지? 아, 제가 말이죠, 저의 완벽한 탈출 스킬로다가 그들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어허이, 다행이네. 귀찮게 해서 미안하네. 이게 먹혀? 이게 통한다고? 자, 이번에는 아빠입니다. 아빠를 속이세요. 아빠 하이. 뭐? 왠지 왜 약간 원래는 존댓말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아빠 안녕 이래가지고 당황한 것 같은데요, 아빠가. 저 오늘 말이죠,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어떻게? 아빠가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당황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탈출했거든요. 급사 뭐 거의 뭐 위기 탈출 넘버원, 예, 넘버원 탈출가가 돼버린 휴진데. 왜? 아빠가 약간 단단맨이시네. 아, 그냥 싫었어요. 저 학교 가기 싫다고요. 당장 집으로 와! 나 정말 화났어. 힝! 속았지? 휴! 다행이네. 어, 아빠 급발진 뭐야? 이번엔 귀여운 소녀? 그녀와 데이트하세요. 아, 데이트라. 이거는 또 너무 막 이렇게 하트 뿅뿅 날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다가. 아, 안녕! 뭘 원해? 아, 갑자기? 이러면 안 돼. 시작부터 이게 갑자기 돌직구 날려버리면은 여자가 그냥 어우 극혐 이러면서 그냥 도망칠 수가 있거든요. 아, 약간 뭔가 쿨한 척.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약간 궁금하게. 에반데? 160kg짜리 돌직구 갑니다.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정말? 응, 너 정말 멋진 것 같아. 너도 좀 귀여워. 이게 된다고? 나랑 결혼해 줄래? 어림없는 소리. 안 해! 너... 아, 잠깐만. 아, 죄송해요. 아, 순간 아들의 손자까지 생각해버렸네. 같이 놀까?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동물원 관리자입니다. 자, 동물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약간 면접을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취업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동물원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아, 약간 저건가 본데? 동물원 알바인가 보다. 제가 또 꿈이 사자 먹이 주는 거거든요. 정말 위험한 일이네요. 에? 뭐, 왜요? 사자 먹이 담당 전임자는 잡아먹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나의 담력을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겁을 준 걸 거야. 맞지? 하!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뭐 별일 아니네. 무섭지 않아요? 건강보험 없이 한 달에 70만 원. 아니, 4대 보험도 없다고요? 이거 노예 아닙니까 사실? 아, 이건 좀 선 넘었지. 좀 더 좋은 조언을 해주세요. 왜요? 어, 저거 진짜 사자왕 그 자체거든요. 사자왕 휴지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또 먹힐 수도 있어. 아, 저는요 또 반려동물로 사자 두 마리, 예, 암컷 수컷 둘 다 키우고 있거든요. 아, 100만 원. 아, 반했다 반했다. 100만 원에다가 이번엔 보험까지 넣어줍니다. 어, 나 이제 죽어도 돈 받을 수 있어. 한 번 더 선심 써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좋지 않아요. 아, 이것도 밀당인데. 아, 밀당의 끝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 번, 아니, 한 번 더 붙잡을 수도 있어. 그래요? 안녕, 갑니다. 수고하세요. 잠시만요! 150만 원 해주세요. 그렇지. 집에서 무려 사자를 두 마리를 부리는 포켓몬 마스터인데. 예. 좋아요. 어우, 예. 아,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무려 월급을 두 배로 불렸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협상왕 휴지. 근데 내 손값치고는
150원 만원 맞냐? 어? 이번엔 엄마다. 아 지금 엄마한테 좀 약간 잘못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아 지금 딱 상황이 늦게까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야 휴지야 너 지금 어디니? 엄마를 진정시키세요. 이거는 국룰이에요.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뻥쳐야 돼. 학교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오후 8시인데 아 그쵸 저기에요 저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야자하고 있거든요. 예 못 믿겠어. 엄마가 지금 학교로 갈게. 어 그러면은 이번에 아싸리 정면 돌파? 엄마 저 지금 친구 파티 왔어요. 어 그 있잖아요 알잖아 저 우리 반 전교 1등 봉수라고. 전교 1등이라고 하니까 엄마 약간 솔깃했네. 그래서 너 지금 집에 언제 올 거야? 어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자 다음은 친구 같은데요. 어이 미친 짓을 좀 해보자. 뭐? 뭔 말이야? 모험 같은 거 말이야. 원피스를 찾는 건가? 훌륭한 생각이네. 좋은 생각 있어?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하자. 오 서울에서 캐나다까지 자동차 여행. 좋은데 차가 없어. 내가 아파처 가져갈게. 허락해 주실까? 아,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좋아! 가자! 서울에서 캐나다까지! 배역을 맡으세요. 와 시대 진짜 좋아졌다. 인공지능이 감독까지 하고요. AI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이전에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 저는 떠오르는 신예 배우 휴지입니다.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요. 어떤 역할을 원해요? 아 저는 빌런이 조금 마음에 드네요. 무법자 무서운 표정 지울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 보면요 바로 그냥 오줌 지리면서 도망칩니다. 예. 어 아주 좋아요. 촬영장에서 배워요. 스무스하구만. 요요 내 이름은 미스터 라임. 이제 실력을 발휘할 시간임. 어 랩 배틀? 오케이 Show me the money. 비트 주세요. 요 미스터 라임의 최치 항상 포기는 악취. 오호 아 어린데 꽤 하는군. 하지만 내게 큰 상처를 남겼군. 요요 미스터 라임은 전능. 당신네는 무능. 자 너무 이거는 인신공격 아니냐? 이거는 디스랩이구만. 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시업을 끝낼 수 있겠어. 요요 나는 미남. 엄마에겐 장남. 컴온 헐 네가 이겼다. 어 야들 아빠가 재밌는 농담 하나 해줄까? 일단 뭐 아재 개그 냄새가 슬 나긴 하는데 우리 한번 드러나 봅시다. 농담을 들었죠. 예 한번 해보세요. 뭔가 코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뭔가 코가 없는 사람? 이? 아무도 몰라. 나보고 어쩌라는 거죠? 아 또 우리 아빠 상처 받을라. 하하 아빠 재밌는 농담이었어요. 하나 더 해줄까? 난 좋아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갈색이고 막대기 같은 것은 뭐라고 할까? 이거는 아빠 패턴을 보니까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것 같거든요. 막대기요? 어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거 이미 아빠가 맨날 100번쯤 했잖아요. 네. 아 마지막이야. 원자를 믿지 마. 왜요? 모든 걸 만들어내고 꾸며 뭐야 이 갑분싸는. 해킹당하지 마세요. 어떡해요 내 폰 해킹당했나봐. 누구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해커랍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1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해킹하겠습니다. 안 보낼건데 다른 사람이나 해킹하세요. 아니요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게 해커가 하는 일이니까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꺼져! 내가 당신을 해킹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핵쟁이 역으로 참교 갑시다. 난 당신이 누군지 알아. 내 이름은 알아요? 있을 법한 이름으로. 너 현태잖아.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맞춘다고? 왜냐면 내가 이미 당신 휴대폰을 해킹했거든요. 이런 당신도 훌륭한 해커로군요. 그렇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해킹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10만원 알았어요 제발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야 해커한테 10만원 역으로 뜯은 썰 푼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챔 마스터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중간중간 약간 번역이 조금 이상하거나 뭐 대화 흐름이 말도 안 되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좀 재밌게 즐겼습니다. 약간 퀴즈 게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